가을에는 작물들이 결실을 맺고 세상의 만물이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계절. 그런데 형형색색 물든 특별한 꽃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는 부자농부가 있다는 소식. 제작진은 부자농부를 찾아 경상북도 봉화로 향했는데, 봉화는 산세가 수려하고 국부 및 보물들이 산재해 있는 고장일 뿐 아니라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산림에서 생산한 한약우. 당도 높은 사과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먹으면 송이버섯이 유명한 곳. 봉화의 한 마을을 찾아갔는데, 안녕하세요. 저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선생님이 혹시 여기 부자 농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자 조금 더 사는 거죠. 그럼 그거는 이제 뭐 행복의 꽃이라 그래갖고 좀 주민들이나 아마 전국으로서 많이 좀 찾으실 거예요. 손 사람들이 그거 아마 요 좀 올라가시면은 하우스가 있어요. 그걸로 올라가시면 돼요. 저는 아니고요. 행복의 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알려준 방향으로 올라가던 그때, 여기 안에 다양한 색깔들 있는 꽃이 있는데? 주민의 말대로 저 하우스 안에는 빨강, 노랑, 분홍 꽃들을 재배하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꽃일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알록달록한 꽃들이 하우스에 펼쳐져 있는 모습. 게다가 꽃들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그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 꽃 자체가 엄청 많이 본 꽃인데 이거? 많이 봤는데 꽃 이름은 떠오르지 않아 당황스럽던 그때, 꽃 사러 오셨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꽃 사러 온 게 아니고요.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들어와서 이거 꽃들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꽃이에요? 이게 거베라라는 꽃입니다. 이 꽃 이름이 거베라? 모습은 친숙하지만 이름은 낯선 거베라 꽃. 행운을 가져다 주고 일반적으로 예식장이라든지 그 어떤 꽃꽂이용으로 사실 많이 활용되는 꽃입니다. 거베라가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화환이나 꽃꽂이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절화였기 때문이었다. 가공도 하고 생화도 하는데 다 해서 한 2억 6천 정도 매출하고 있습니다. 생화 생산과 가공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박지훈 부자농부. 부자 농부가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거베라는 어떤 꽃일까?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묘를 만드는 거는 이제 대부분 네덜란드 쪽에서 좀 종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거베라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뭐 남해 지방에서부터 지금 이 봉화까지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서 5년 정도 그렇게 연중 재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심으면 5년 동안 연중 재배가 가능한 거베라. 그런데 라인마다 꽃 색깔이 다른 모습. 여기 잘 보시면 색상이 알록달록 하실 거예요. 그게 알록달록한 게 모두가 거베라입니다. 색상이랑 이게 다 틀립니다. 그게 품종도 이름이 다 틀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타샤인데 이제 봉화 농가들이 많이 써요.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있고, 요거 노란 거는 소비니어라고. 노란색도 여러 가지가 있고 빨간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확량이 많고 활용이 좋은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부자 농부가 봉화에서 거베라 농사를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대부분 토양들이 사질이에요. 거베라가 사실은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얘들이 싫어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사질은 모래가 성분이 많은 땅을 사질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얘들이 결론은 배수가 잘 된다고. 배수가 잘 되니까 아 얘들이 물을 많이 줬을 때도 배수가 빠르기 때문에 얘들이 버티기도 좋고 뭐 자라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소백산과 태백산맥을 끼고 있어서 이쪽 지역이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막아주고, 근데 날씨가 산이 있다 보니까 밤낮 기온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 꽃줄기가 이렇게 단단해요. 그 정도로 여기가
거베라 농사 짓기에는 최고 좋은 조건이 갖춘 것이 이곳이라고 봐요. 부자 농부는 이곳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이게 700평입니다. 보통적으로 한 21도에 우리가 21~22도에 세팅을 해놔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해요. 연동 하우스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거베라를 키우는 부자 농부. 그런데 거베라를 둘러보다 한 송이 한 송이 따는 모습. 드디어 수확 작업이 시작되는 걸까 했는데 이거는 아마 이렇게 피었는데도 이거는 커도 이거만큼 나오지가 않으니까 최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제거해 준 겁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꽃을 골라내고 있는 것. 여기 벌레 있잖아요. 이게 요 파방 나방이 먹어서 꽃 품질이 불량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꽃을 제거한 거예요. 한 송이 한 송이 일일이 손이 가지 않으면 예쁜 꽃이 될 수 없기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잘 되고 있어. 하우스에서 일하는 또 한 사람. 이분은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신가요? 아유, 직원은 내가 직원이죠. 얘는 이제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 같이 농사 짓고 있고 또 지금 뭐 옛날 말로 후계자라 그러죠. 예. 어쩌다가 또 아버지랑 이게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또 아버지가 그 이 꽃 농사를 직접 지어 보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랑 함께 하는 게 더 이제 재배나 기술 면에서는 또 이제 그 월등히 좀 더 기술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는 그의 뒤를 잇게 따른 아들에게 거베라를 재배하며 쌓은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함께 거베라 농사를 짓고 있다고. 노하우 전수도 잠시. 주위의 눈치를 살피다가 몰래 무언가를 퍼담아서 꽃을 심은 흙에 주는 부자 농부 아들을 포착했는데 이 부자는 지금 뭐 하는 걸까? 뭐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 사실 뎅가루예요. 뎅가루? 뎅가루가 뭘까? 이게 등겨인데 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생물 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나만의 노하우로 농법을 만들어라. 부자 농부는 고품질의 거베라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농법을 시도하고 있다는데 이거를 저희가 땅을 좀 살리기 위해서 땅의 흙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좀 뿌려주면은 이게 토양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영양 공급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농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고 있다고. 잠시 후. 아이고 새끼들 나왔네. 에? 꽃 어때? 아이고 꽃 좋아. 좋아? 조용하던 부자 농부의 꽃하우스에 꽃보다 더 예쁜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가족이신가 봐요. 예, 예, 가족입니다. 사모님이신 거예요? 예, 예, 예.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누뚱이 좀 오셨나 봐요? 누뚱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데리고 나가면 좀 오해를 하긴 해요. 네, 네. 손녀 맞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따님이 아니셨어요? 예, 우리 며느리. 아들, 며느리. 예.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제가 20살에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23살이고 저도 23살이요. 23살? 네, 반갑습니다. 이제 첫째가 3살, 그리고 둘째가 2살 연년생. 우리가 저는 내가 22, 자기가 25. 네, 결혼했으니까 좀 일찍 했습니다. 이 뭐 유전인가? 유전인가? 다들 그러세요, 유전이라고.
특별한 유전으로 젊은 나이에 손녀까지 얻었지만 손녀들이 삶의 낙이라는 부자농부. 할아버지 여기 있나 꽃이? 할아버지 꽃은 없어. 할머니 꽃. 할머니 꽃. 농장일로 힘들다가도 손녀들만 보면 힘이 불끈 솟는다는 부자농부다. 그날 오후 가족들 모두 모여 거베라 수확 작업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그런데 꽃을 수확하는 건지 데이트를 하는 건지 한 송이 한 송이 확인하고 여유를 부리며 꽃을 뽑는 모습. 노란 수술이 한 줄 정도 도란 거를 따야지 됩니다. 많이 수술이 피었으면은 가면은 더 많이 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세를 못 받으니까 이게 최대한 수술이 한 줄 정도 왔을 때 우리가 작업을 하게 돼요. 제일 안쪽에 있는 수술이 한 줄 정도 핀 것과 활짝 핀 거베라의 차이. 수술이 한 줄 정도로 핀 것을 수확해야 소비자가 꽃을 받았을 때 활짝 폈을 시간을 맞춰 수확하는 거라고. 꽃 선물 많이 하셨어요? 지금 하지 뭐요. 제가 항상 할 수 있잖아요. 노. 이렇게 넓은 꽃밭을 선물해 줬는데요. 선물 받은 넓은 꽃밭에서 수확이 끝나면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꽃을 한 송이씩 캡을 씌우더니 철사를 꽂는 모습. 깔때기 끼워야지만 상처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철사를 끼우는 이유는 여기 이제 철사를 끼워서 테이프를 감았을 때 이렇게 꽃꽂이를 할 때 이렇게 그대로 서 있게끔 하려고요. 얘네들이 꽃이 여기 자체가 무거워요. 그냥 이 상태는 무거워서 나중에 오래 놔두면 이렇게 쓰러져요. 꽃이 크고 무거운 거베라의 특성상 이렇게 작업. 꽃을 보호하기 위해 캡을 씌우고 철사로 고정한 후 테이프로 줄기를 감는 이 작업이 필수란다. 한 송이씩 포장한 거베라 꽃을 열 송이씩 묶어 상자 안에 차곡차곡 담아주는 부자농부. 이제 어디로 이동할까? 양재동 하역 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운 거베라를 화훼 공판장으로 출하하기 위해 포장한 꽃을 차에 싣는 부자농부. 이제 양재동에 있는 화훼 공판장으로 가져가나 했더니 마을의 정차적인 트럭 앞. 보홍화 거베라의 생산량이 많다 보니 다른 농가의 거베라까지 한 번에 싣고 이동한다고. 지금 생화로 1년간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매출하고 있습니다. 거베라 꽃 판매로 연 매출 1억 5천만 원? 거베라 꽃으로 연 1억 5천만 원의 소득을 내고 있는 박지훈 부자 농부. 박지훈 부자농부는 어쩌다 행복의 꽃인 거베라 농사를 짓게 됐을까? 3만 평 정도를 복합 영농을 했었어요. 뭐 수박도 한 10년 하고 약초도 하고 고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뭘 많이 했었습니다. 수박 농사를 한 해를 지었는데 수박이 그 해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수박이 이제 노지에 하다 보니까 수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한 2,000평을 그냥 한 개도 없이 그냥 밭에서 그 없어졌죠. 그래서 그 수확을 뭐 했죠. 뭐 해서 아 너무 정말 그 상심이 컸었죠. 어려서부터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던 부자 농부. 그만큼 농사에 자신이 있었지만 하늘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걸 옆에서 제가 계속 지켜본 상황은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또 뭐 아이들도 있고 또 어머님도 계셨는데 이렇게 뭐 소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봉하에 정말 나름 시설하우스에서 최고 경쟁력이 있는 게 무엇일까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봉하에서 꽃을 하고 있다? 거베라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지인분이 또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뭐 상담도 많이 하고 뭐 재배 방법도 좀 많이 묻고 자주 찾아갔죠. 그렇게 돼서 아 그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시설 하우스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다른 작물들보다는
봉화의 특산물인 거베라로 승부를 보겠다며 도전한 부자 농부. 처음엔 많은 노력도 필요했고 힘도 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한 농사를 짓고 있다고. 그날 작업할 양을 모두 마치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박지훈 부자농부와 아내. 농장 바로 옆에 집이 있어 식사는 주로 집에서 해결한다는 부자농부. 저는 여기가 고향이고 집이 여기 태어나서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윗동네는 그래서 박씨들 집단촌이에요. 또 밑에 동네는 우리 어머님이 이씨인데 우견이씨 또 집단촌이고. 박지훈 부자농부는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 아드님하고 한 집에서 사셔서 좋으시겠어요? 좋아요. 나가 저부터 살아가지고 아들 얻을 못 살아요. 저부터 하면 저희 들어가지고 매니저 딸 갖고 그래. 어머니를 모시고 부부가 거베라 농장 일을 함께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집안일과 주방일도 함께하게 됐다고. 이제 어떡합니까? 그 바깥에 일을 같이 하니까 집에 도와서 이제 같이 도와주고 그래 입이 즐겁죠. 많이 도와줘요. 거베라 하우스에서는 부자 농부가 진두지휘하지만 집에서는 아내 신동숙 씨가 진두지휘하며 식사 준비를 한다는데 오늘은 어떤 한상이 차려질까? 부자 농부 부부가 준비한 푸짐한 밥상. 함께 일하고 와서 식사 준비도 함께해 그 맛도 두 배라는데. 화려한 반찬은 아니지만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만든 데다가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부자 농부. 아버님은 안 계신가 봐요. 51살에 죽었어요. 그래 칠남매를 내가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깨를 굵었죠. 죽으려고 아마 그래도 지지나시 못 죽고 조금만 떼고 살았어요. 죽게 하면 사기로 살았어. 사실 뭐 어려움 많이 겪으셨죠. 아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았고 우리 형제들이 칠남매들이 전부 다 어머님한테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칠남매를 키우신 어머니. 그 위대한 사랑을 알기에 어머니 일이라면 언제나 똘똘 뭉친다고. 며느리보다는 어머님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딸이지 뭐. 딸 같다고 말씀하시고 딸이라고 볼 수도 또 저도 뭐 처음에는 조금 이제 좀 어머님한테 야단도 맞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친엄마 같아요. 아이고 하늘에 정해준 부부라 그제마나 나무 어린 걸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고생하시고 고마 저기 잘 자요. 우리 얘기하다 보면 별게 얘기하려다 봐. 그래가지고 저끼리 살 사이 됐어요 고마.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고 의지가 됐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부자농부 가족. 다음날 이른 아침. 그런데 오늘은 거베라 농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부자 농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제가 거베라를 생산해서 아까처럼 판매도 하지만은 안개꽃이라든지 다른 꽃을 사와서 가공 처리하는 가공 공장입니다. 부자 농부는 거베라를 재배해 판매할 뿐 아니라 다른 식물들로 특별한 가공을 한다고 하는데 안개꽃인데 이게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가공을 해서 오랫동안 시들지 않게끔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곳입니다. 여기가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성공은 시들지 않는 열정에 있다. 부자 농부는 하얀 안개꽃에 알록달록한 색을 입혀 시들지 않게 가공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니 가장 먼저 끓인 물을 준비하고 안개꽃을 가져오더니 뜨거운 물에 안개꽃 줄기를 담그는 모습. 지금 뭐 하는 걸까? 저희가 이제 보존 처리를 할 때 더 잘 먹게끔
물기를 열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끓는 물에 한 10초 정도 찢으면 얘네들이 보존액하고 칼라를 더 잘 먹어요. 뜨거운 물로 물기를 열어주고 특수 요기기 첨가된 염료들을 준비. 염료를 담은 통에 쓰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한 선반에 염료들을 넣고 안개꽃의 용액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꽂아주면 끝. 근데 이 용액의 정체는 뭘까? 요 용액이 물을 올림하는 용액입니다. 이거는 부서지는 일부 염료와 틀려서 부서지지 않게 하는 그런 용액에 넣어서 원하는 칼라별로의 색깔이 나옵니다. 얘가 칼라를 먹어서 그 색깔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3일 뒤에는 흐르는 물에 조금 씻어서 밑에 저렇게 걸어두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수 용액을 투입시켜 가공한 보존화 꽃은 신선한 꽃처럼 부드러운 질감과 형태를 2년 이상 그대로 유지해 생화와 같은 느낌으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지만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부자랑부는 어쩌다 형형색색의 보존화를 만들게 됐을까? 양지 시장에서 칼라 안개꽃이 이제 붐을 한번 일으켰습니다. 붐을 일으켰는데 그 붐을 일으킬 때 이게 부서졌어요. 이제 만들어 놓고도 알이 부서지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 이게 부서지지 않게 하면은 또 오래 가고 또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이걸 개발할 때였습니다. 그 개발이 성공했고 이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연간 보존화 생산량은 20만 송이에 달한다고. 부자 농부가 가공하는 꽃은 하얀 안개꽃뿐만이 아니라는데 빨간 장미로 뭐 하는 걸까? 예, 지금 장미로 프리저버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흰 안개꽃에 색을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빨간 장미도 다른 색으로 보존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데 대체 어떻게 할까? 장미는 탈수 탈색을 하기 위해서는 침전을 하는 겁니다. 왜 침전을 해야 되지? 이게 색상과 수분을 뺄 수 있고요. 장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색과 수분을 빼기 위해 특수 용액에 침전시켰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꺼내면 이렇게 하얀 백장미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신기한 것은 색과 수분이 빠졌을 뿐 향과 질감은 그대로라고. 빨간 장미가 그 탈수 탈색 과정을 거치면은 표백을 걸치고 세정이 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수분과 색상이 모두 빠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착색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내가 원하는 칼라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탈수 탈색이 완료된 장미를 원하는 염료에 담가주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착색 보존 3일 정도를 지나면은 건조를 걸치면 이렇게 완성품이 나옵니다. 탈수 탈색된 장미에 색을 입히고 건조한 후 완성한 장미. 보존화로 만드는 특수 용액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이 주 성분들은 알코올로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순수 알코올로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유기 용매라든지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국내에서도 한 서너 명 정도만 지금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희 공장에서도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못해 죄송합니다. 형형색색으로 완성한 보존화는 실내 장식, 부케, 기념품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존화 원료인 용액은 자체 기술 개발로 특허 출원을 했을 뿐 아니라 상표 등록까지 마친 상태. 화훼시장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자 농부. 지금 안개와 장미 그 프리저버드를 했을 때 1년에 한 1억 3천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존화로 연 매출이 1억 3천만 원? 거베라 판매와 보존화 판매로 2억 8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박지훈 부자 농부. 그날 오후 프리저버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 공통어는 프리저버드 플라워. 이번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이곳에서는 농장을 찾은 체험객들이 보조나를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곳이라는데. 보조나 쪽으로 많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점차 늘리면서 그러면은 뭐 체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한 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보조나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아내 신동숙 씨는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보조나 교육, 만들기 체험 등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체험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생화 같은 며칠 못 가잖아요. 근데 얘는 영원히 나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집에다 걸어놓으면 애들도 와서 할머니 작품이라고 그러면은 좋아할 것 같아요. 촉촉한 보존화로 직접 작품을 만들고 오랜 시간 보존된다는 매력에 빠진 체험객들. 잘 만드셨네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영원히 보존된다는 게. 저희가 한 1,500 정도 체험 사업으로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험 사업으로만 1,500만 원? 거베라 판매, 보조나 가공에 이어 보조나 체험으로 2억 9천만 원의 소득을 달성! 뿐만 아니라 보조나 전시실을 따로 만들어 보조나를 활용해 만든 액자, 그릇, 시계, 찻상과 같은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해 보조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박지훈 보조나무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어떤 작물이든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 결실은 천차만별. 나만의 노하우로 농법을 만들어라. 두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임없는 열정이 필요한 법. 성공은 시들지 않는 열정에 있다. 연매출 2억 9천만 원을 달성한 박지훈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앞을 바라보고 미래의 하해 농업이 뭔가, 미래 농업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내 스스로가 자꾸 생각하면서 그쪽 트렌드에 맞게끔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게, 그래서 그 후에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농사 짓는데 부자 농부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신지식 기술을 개발해 화훼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박지훈 부자 농부를 응원합니다.